카타르 월드컵 개막 이후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카고 기준으로 토요일 오전 7시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과 우루과이의 조별 예선 1차전이 진행됩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과 함께 H조로 편성이 됐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은 이세팀중 어느 팀 하나라도 완전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 전문 매체인 The Athletic은 내일 있을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준우 PD가 소개합니다. 우선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주요 멤버 구성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e Athletic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공격진은 신구 조합이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 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루과이의 스타 공격수인 에디손 카바니와 루이스 수아레즈는 이번 월드컵이 벌써 그들에게 네 번째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반면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젊은 공격수인 리버풀의 다윈 누네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파쿤토 펠리스트리는 이번이 처음 출전하는 월드컵이 되겠는데요. 디애슬레틱은 이네 명의 조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가 이번 경기의 주요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이 나왔는데요. 디애슬레틱은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이 이번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우루과이의 선발 포메이션을 4-3-3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4-2-3-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우루과이의 우위를 점쳤는데요. 우루과이가 이길 확률이 48%, 무승부가 27%, 그리고 한국이 승리할 확률은 2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추수감사절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우루과이 전과의 경기를 다 함께 모여 응원하여 관전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합니다. 먼저 아이타스카 소재 한미 장로교회, 몰튼 그로브 소재 산수갑산,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교 한국인 학생회 로뎀홀에서 오전 7시부터 단체 응원전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